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장로교회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앞선 지난 시간 그 의원내각제와 장로교회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장로교회는 투표로 선출된 장로들이 회의하면서 교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들의 회의를 통한 통치가 곧 성경에 근거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근거를 좀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칼빈이 교황 제도를 겨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제정하신 장로의 회의를 억누르고 해체를 시켰으니 이는 그야말로 지극히 사악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제정한 방법이 장로의 회의를 통한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교회를 다스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본문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좀 읽어보면은요, 먼저 15장 1,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했던 할례를 신약시대에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성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냐면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즉 여기 나오듯이 장로들의 의논, 곧 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장로의 회의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근거 구절로는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기서도 장로의 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프레스비터리온, 즉 장로 여러 명이 모여있는 회의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단순히 장로 한 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명의 장로들이 의논하고 검토해서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즉 신약성경은 이렇게 장로들의 회의를 통한 교회 통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 고대교회에서도 이런 장로교회의 정치가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4세기 교부였던 제롬의 다음과 같은 글을 그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교회에서 마귀의 격동으로 신앙의 분쟁이 일어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개바에게 속한 자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의 교회들은 장로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 다스림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까지 정리하면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와 그 맥을 이어온 고대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렸는가? 먼저는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선출했고요. 이어서는 선출된 장로들이 회의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장로들의 회의를 통한 교회의 통치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통치 방법이고요. 또 이것이 오늘날 세상 정치에 영향을 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장로교회의 회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그 교회 통치를 위한 장로들의 회의, 이 회의를 줄임말로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치리회를 우리는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로 개교회에는 치리회인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역교회의 치리회인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국가적으로 교회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치리회는 아까 말했듯이 통치를 위한, 교회 통치를 위한 장로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아닌 목사와 치리 장로만이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한편 또 오늘날 장로교회에는 이 치리회 이외에도 또 다른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재직회와 공동의회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일단 교회의 치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 장로를 제외한 다른 사람도 참석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즉 재직회의 경우에는 주로 집사님이나 교회 권사님을 포함한 직분자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거고요. 또 공동의회의 경우는 세례교인 이상이면 전부 참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회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회의, 즉 치리회로는 당회, 노회, 총회, 그리고 교회회의로는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회의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치리회는 아까 말했듯이 교회를 통치하기 위한 장로들의 회의, 곧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장로의 치리회의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회의들이 바로 이 치리회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치리회에서 이 문제는 다른 직분자도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재직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교인이 다 알고 의논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공동의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운영되는지를 대충은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장로교회는 언제나 회의를 통해 운영하고 다스린다 입니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항상 회의로 운영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당연히 회의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하냐면 결국 대화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즉 나의 의견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상대방의 의견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어요. 나에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잘 귀담아 듣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는 회의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좋은 대화자, 곧 좋은 회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도 교인들을 이렇게 키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 통치가 회의를 통한 통치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대화자와 좋은 회의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한국인들은 이 회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딱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동문서답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막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아예 회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혼자 다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한다고 해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직분자들도 성경, 교리, 교회 질서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같은 방향성을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교리, 교회 질서를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회의를 해도 서로 일치된 결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회의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실상은 총체적인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가 도무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그냥 계속 포기해버릴 것이냐? 그런데 회의를 안 하면 장로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교회의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로교회라면 회의를 포기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회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회의자를 교회에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우리 장로교회는 정말 사명처럼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운영과 통치가 결국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장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세기 우리 선배들이 작성한 도르트 교회 질서에 보면 제37조 당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어야 하고 이 당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도 당회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회의를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회의를 잘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인 회의인 만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절대 회의하는 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 당회와 같은 교회의 치리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인 만큼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우리는 사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회의를 통해 교회를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장로교회는 사실 좋은 회의자와 좋은 대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교회는 장차 미래에 장로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치리회의 회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로교인으로서 뭘 열심히 배워야 하냐면 먼저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잘 배워야 하는 거고요. 또 교회 질서, 곧 교단 헌법도 우리가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도 교회에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이미 교회가 예를 들어 당회를 구성했는데 도무지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가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든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 교리를 배워야 하고요. 또 말하는 습관이 잘못됐으면 교정을 해야 하고요. 또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으면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교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어쨌든 회의를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또 간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좋은 회의자, 곧 좋은 대화자를 양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회의자가 되어서 교회를 통치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내가 가장이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그건 교황이나 하는 거지 우리 장로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성경적으로 통치하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사실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부부가 모여서 자녀들을 다스리는 치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항상 대화하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다스릴지,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를 계속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회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회의는 신성한 통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항상 회의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즉, 장로교회는 배우자와 대화하는 걸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배우자와 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도 정말 퇴근하고 돌아온 우리 신랑 그리고 아내 마주쳤을 때 사실 짜증나서 대화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대화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우리 장로교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대화를 잘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짜증나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대화를 잘 이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 곧 회의하면서 다스리는 게 성경적이며 장로교회적인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즉,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치리회, 당회를 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장로교회를 한번 가꾸어 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가정의 직분자로서 부부가 결정할 사안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휴가 때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주말에 어디서 회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건 자녀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치리회는 다시 상의를 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공동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적절한 발언권을 가지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회의에서도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선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의로 다스리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경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장로교회는 좋은 회의자가 되기를 힘쓰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말단 직원일 때는 별로 빛을 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게 되어서 회사에서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이 되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정말 이때부터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만일 회의가 아주 잘 되는 장로교회의 회원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회의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잘 준비가 돼서 나중에 당회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회의를 잘하게 되어서 직원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회의자,
그런 상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장로교회를 잘 세우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 사실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큰 착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장로교회만을 잘 세워도 그 자체로도 세상을 변화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장로들의 회의를 통한 교회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장로교회는 회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회의하는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진짜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치리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도 좋은 회의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장로교회가 더 장로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애쓰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